뭐야, 왜가리들이 좀 나와 있네요. 왜가리들이 아주, 뭘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개, 바지락, 바지락. 여기, 맞다. 우와, 2개. 이거 보세요. 2개가 막 나오네. 한 번에. 여기 또 있네. 우와, 3개. 네, 3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한 번. 여기도, 여기. 또 지금 저 메추리 섬 앞에서 조개를 잡고 있습니다. 바지락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밖에 없네요. 사람들이 다 가고 오늘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잡겠습니다. 흙 속에 노다지가 있어요. 노다지, 노타치, 노타치 이거 봐요. 노타치. 됐다.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이거 찍어야 돼. 아이고. 사진 찍는다고? 자, 지금 찍고 있어. 자, 깨끗하게. 벌써 이거 한강조리에 5,000원 하냐. 그러면 이게 벌써 몇만 원이야. 아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목표는 10kg. 한 10kg를 지금 닦았습니다. 10kg. 10kg를 잡았네요. 10kg. 이거 잡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8kg 정도, 바지락 8kg 정도를 잡는 미션을 완수하고 떠납니다. 아이고,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아직도 물이 들어오려면 멀었지만 힘이 들어서 못 잡았어요. 네, 저게 메추리 섬입니다. 메추리 같이 생겼죠? 메추리 섬 뒤에는 게가 잘 잡히고 이쪽에서는 바지락이 많이 잡힙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아이고, 우리 해가 말 물까지 얻어서 이렇게 한 바케트를 가지고 갑니다. 집에 올 때 바닷물을 좀 얻어가지고 오셔서 해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감하는 중인데 바지락을 먼저 빡빡 닦아서 개흙을 다 떨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대야에다가 넣고 이렇게 바닷물을 머리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잠가놓으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입에서 계속해서 지금 물을 쭉쭉쭉쭉 뽑아내는 것을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2시간. 최소한 2시간에서 6시간. 그래야 개흙이 다 없어져서 여러분이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물을 뽑아내고 있죠. 이 바닷물을 가지고 오셔야지 소금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들어간 돈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네요. 재미도 있었고.